와우, 이제 역대상 10장에서 12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사울의 통치 40년을 생략하고 곧바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사울의 40년의 통치를 포함해 사울의 모든 행적들을 다 생략한 것입니다. 사울의 행적은 100일 통숲에서 공부했던 사무엘상 31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역대기 10장의 시작은 이처럼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을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80세의 나이에 자살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최후였습니다.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표식을 하기 위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수급은 다곤의 신전에,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블레셋의 신전 곧 아스타롯 신전에 두고 블레셋 온 사방에 자신들의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목이 없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두어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에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이유는 91일 길르앗 야베스를 구한 사울 이야기와 100일 40년 전에 은혜를 갚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은 사울 가문의 몰락 원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은 지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제교육을 받고 사울 가문의 몰락 원인을 제사장 나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실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즉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둘째, 사울의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셋째, 사울은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바포 에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넷째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며 미신을 숭배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사울의 실패 원인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역대상 대부분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역대상 11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는 전체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으로 천년 역사에 남을 모범이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에서도 조금 나오고 역대기 상에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 이야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5권에 걸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역대상은 이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7년 6개월 동안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마침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여호수아 때부터 400년이 지난 그 당시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곧바로 정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습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103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6절에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점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역대기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성을 점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12지파 모두를 위한 수도로 부각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도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요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처럼 다윗의 조카 요압이 다윗 정권의 우두머리 즉 주의관이 되고 3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 내용은 111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도와준 용사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되기 전 시글락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었지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니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이게 되는데 그 수가 자그만치 400명이나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자기 한 몸도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그 400명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를 거둡니다. 이후 그 숫자는 600명과 그 가족들의 숫자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블레셋의 시글락성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0명이 다윗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 윗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둘째,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셋째,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넷째,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처럼 다윗은 유다지파의 왕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도록 다윗을 도와준 열두지파의 용사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을 돕기 위해 모였던 용사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주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는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 다윗의 즉위식에 열두지파의 모든 군인들이 다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협력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지파별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두지파 중에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넘겨받은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는 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동역의 최전방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윗왕의 즉위식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10장에서 12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기반으로 출발했던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며 그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인수하고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용사들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함께 했던 자들의 동역이 없었다면 정권 인수 작업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일 또한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동역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상 13장에서 16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 다윗 왕이 천부장, 백부장 등 군대의 모든 주의관들과 함께 이를 결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정한 다윗은 12지파의 국민 통합을 위한 첫 번째 국가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행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주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의 예루살렘 성 정복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대해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순서로는 다윗의 즉위, 예루살렘 정복, 다윗 왕국 건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나 역대상 13장에 기록된 순서는 다윗의 즉위, 예루살렘 정복,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계획, 다윗 왕궁 건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역대상 13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기 위한 계획부터 시작하여 실행 그리고 감사의 제사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제사장 나라를 위한 재건 공동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에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있어 천부장, 백부장 등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주의관들이 이 일을 함께 결의했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도 이를 동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를 언급하며 반성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튼튼히 세우려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전체 이스라엘 회중들의 동의를 얻고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국가 행사로 진행하던 언약궤 옮기기 프로젝트는 우사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므로 전면 중단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궤 옮기는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사용한 방법은 과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수레에 실어 보냈던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방법은 제사장 나라 규례를 알지 못했던 블레셋이 사용한 임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모세 때 세운 제사장 나라 법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규례는 레위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것인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때까지는 언약궤를 옮기는 규례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결국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올스톱이 되고 언약궤는 당분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는 선물을 받고 블레셋과는 싸워 크게 승리를 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는 잠깐 적고 지난 103일에 살펴보았던 다윗의 왕궁 건축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의 지지를 받으며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고대 근동에 퍼지자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 두로왕 히람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통 큰 선물을 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 주었는데 궁전을 지을 백향목과 대리석뿐만 아니라 목수와 석수까지도 보내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역대상은 2일 후의 역사기록으로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며 외교에도 큰 성공을 거둘 즈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역대상 기자가 이렇게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며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윗의 전쟁 방법입니다. 다윗의 전쟁 방법은 딱 하나. 전쟁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에 나갔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첫 번째 시도 때에는 제사장 나라 규례에 어긋나게 수레에 실어서 실패했으나 두 번째 시도 때에는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어깨에 메어 옮깁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언약궤 옮기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심한 이유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막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모세 때 만든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 마련된 장막은 새로운 장막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레위 자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 나라 법대로 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반성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어깨에 매여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옮겨집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규례대로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둘째, 찬양대 조직을 세웁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때 찬양대 직무자로 세운 세 명은 헤만, 아삽, 에단입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셋째, 언약궤를 지키는 조직을 세웁니다.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레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언약궤를 지키는 4명의 문지기들은 베레기야, 엘가나, 오벳 에돔, 여히야입니다. 여기에서 오벳에돔은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집주인 오벳에돔과 동명이인입니다. 넷째,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며 다윗은 제사를 지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는 사무엘하 6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처음 여섯 걸음을 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섯째, 그런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기에서 이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다윗과 이런 다윗을 보며 업신여기는 미갈은 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막 관련 직무자들을 임명합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리고 이어서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때 찬양대 단장인 아삽과 10명의 찬양대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돈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모든 행사를 보며 다윗은 다음과 같은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대에게 자신의 세 편의 시편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첫째,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기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둘째,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찬양입니다. 온 땅과 모든 나라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셋째, 시편 106편 1절과 47절에서 48절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강조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언약궤와 성막에 관련한 직무자들을 임명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이렇게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이들 즉 언약궤 앞에서의 찬양의 직무
성막 문지기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찬양의 직무를 하도록 임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 아비아달이 책임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성막은 사독이 섬기게 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성막의 기구들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아침 저녁 번제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졌습니다. 스왈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집으로 돌아감으로 모든 행사는 종료됩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13장에서 16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화목제를 드릴 만한 날이었습니다. 화목제의 핵심은 바로 기쁨과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길 때 그들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기쁨을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상 17장에서 20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망인 성전 건축 계획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은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백향목 왕국에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아래에 둔 것이 마음에 걸려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소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이러한 다윗의 소망에 나단 선지자도 기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성전 건축을 불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 도발적인 상상, 즉 처음부터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설계된 언약궤를 집을 지어 모시겠다는 그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향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런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며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재확인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놀라운 승전 기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둘째,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셋째, 소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함악까지 이르고 넷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섯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모든 전쟁의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처럼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은 결과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학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네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은 줄곧 형제국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로 지냅니다. 역대상 18장에 이어 19장에서도 다윗의 승전 기록은 계속됩니다. 암몬과 아람에 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무엘 하와 비교했을 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받아들인 일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여기에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의 전쟁 승리 기록에 집중한 까닭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의 발단은 다윗이 암몬에게 보낸 조문단에게 암몬의 왕 하눈이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치를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는 암몬의 방백들이 다윗의 조문사자를 정탐으로 오해하여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롯의 후손들인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줄곧 적대적인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몬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은 또다시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입니다.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외교적 결례를 행한 암몬은 결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상대로 싸우려는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결국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상대되 곧 병과 3만 2천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암몬이 아람으로부터 용병을 사서 연합군을 조직하자 다윗도 이 전쟁을 위해 요압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전쟁에 요압과 아비새가 협공작전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 요압은 아람과 맞서고 아비새는 암몬과 맞서 아람과 암몬 두 나라의 연합군이 협공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맞서 싸워 이깁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암몬의 왕 하눈과 방백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은 1000달란트를 들여 아람의 병거 3만 2천대와 여러 왕과 병사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고용된 아람 용병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맞붙어 싸움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요압의 무리를 보자마자 도망쳤고 이를 본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이 전쟁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결국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 이번에는 다윗이 암몬을 도왔던 아람을 공격해 승리합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주위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역대기 기자는 블레셋의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아비새가 구한 사건 기록은 생략합니다. 고대 전쟁은 각 나라마다 거의 해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곤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해가 바뀌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직접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고 요압이 총사령관이 되어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이때 요압은 암몬의 땅인 라파성을 쳐서 함락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암몬의 백성들은 무거운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요압이 암몬으로부터 빼앗은 라빠성은 오늘날 암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산왕 옥이 살고 있었던 암몬족속의 대표적인 성읍으로 다윗 때 요압이 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솔로몬이 죽은 후 라빠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나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을 압박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이 즈음에 사무엘 하에 기록된 압살롬 반역 사건은 역대상 기록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아비새가 구한 사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명성에 누가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거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생략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를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17장에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과 싸워 이겨 그들로부터 정기적인 조공과 많은 전리품을 상납받았습니다. 다윗은 전리품 중 가장 귀한 금, 은, 놋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바쳤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이같이 성전을 위해 전리품을 비축해 두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상 21장에서 22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수기의 인구조사와는 인구조사의 목적부터가 달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첫째, 가나안 정복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습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의 제사 제도를 위한 계수였습니다. 셋째,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계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 자신의 성과와 숫자를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윗이 자신의 성과로 바꾼 악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인구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1일 통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려고 하자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까지도 이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하여 시행된 이스라엘 인구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은 9개월 20일 동안 온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했습니다. 요압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도 이스라엘에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는 157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사무엘 하의 기록의 130만 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구조사의 결과는 숫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드러내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처벌이 이스라엘에 임하자 다윗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두 번째 포인트,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징계에 대해 역대기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받을 벌에 대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았으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제시하신 세 가지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년 기근 징계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7년 기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3개월간 적군에게 쫓기는 징계입니다. 셋째, 3일간의 전염병 징계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홀로 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국민적 재앙 앞에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곳은 천년 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이후에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세 번째 포인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은 천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그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자 오르난은 그 땅을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상당한 값을 치르며 그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비용은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 역대기에서는 금 600세겔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그곳 전체를 성전 건축 부지로 생각하며 그 값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사에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의 제물을 모두 태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모세 때와 엘리야 때나 불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 아론이 첫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엘리야 선지자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윗은 이후 계속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전까지는 모세의 장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인구 조사 사건 이후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후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구 조사 사건 이후 다윗은 본격적으로 성전 부지를 확보하며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번제단은 다윗이 인구조사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쌓았던 바로 그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래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한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물적 준비뿐만 아니라 인적 준비까지 합니다. 이는 231일 역대상 28장에서 29장 통수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성전 건축을 철저하게 준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이방인들도 모집하고 참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은 세계 만민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성전 설계도와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물적 자원을 비롯해 무엇보다 중요한 인적 자원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고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이토록 놀라운 복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 그 이후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둘째,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셋째, 솔로몬에게 다윗 자신이 넉넉히 준비한 것 외에도 더 준비해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당부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21장에서 22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성공적인 계승을 한 인물 가운데 다윗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의 계승은 아들 솔로몬 개인을 위한 물질적 풍요를 남기는 계승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계승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돌들을 다듬고 철과 녹과 백향목을 넘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의 자리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을 소유한 다윗이지만 다윗은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상 23장에서 26장 통로숲 이야기 통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레위지파 3만 8천명을 모으고 성전 건축 후에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해줍니다. 다윗이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왕위를 솔로몬에게 승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준비에 이어 성전에서 일할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이 모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30세 이상의 남자들로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축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로서 다음과 같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성전 직무자 2만 4천 명. 둘째, 간원과 재판관 6천 명. 셋째, 성전의 문지기 4천 명. 넷째, 성전의 찬양대 4천 명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행하는 여러 직무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일, 성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의 이러한 제사장 규례와 레위 지파 규례는 이후 솔로몬이 잘 계승하고 유지시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조직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직임은 이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모두 와해되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다시 회복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냐하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다윗은 3만 8천 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직임을 주기 전에 먼저 제사장직에 대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먼저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에 대한 역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 가문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의 네 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우를 데리고 제사장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윗이 다시 레위지파의 아론 가문의 제사장 조직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다윗이 만든 제사장 조직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로 제사장의 양대 계열이 된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 자손 아이멜렉에게서 그 인구수에 따라 제사장을 선별했습니다. 둘째, 제사장은 차등 없이 제비 뽑아 순번을 정했습니다.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는 8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차등 없이 순번을 정해 일주일씩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셋째, 제비 뽑기는 다음과 같이 실행되었습니다. 다윗 왕과 방백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이멜렉이 모인 가운데 이를 공개적으로 시행했으며 두 계열에서 번갈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두 번째 포인트,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선택받은 레위 자손의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들은 24개 반으로 나누어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대로 제사장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3만 8천 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의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2만 4천 명을 24개 반으로 나누어 성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조직한 24개 반은 게르손 자손들 10개 반, 그핫 자손 9개 반, 그리고 무라리 5개 반이었습니다. 이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은 같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 선별하신 아론 가문의 일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특히 그핫 자손은 제사장의 3대 직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제사 분향, 하나님 섬김, 그리고 백성들 축복하기입니다. 다윗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 조직에서 특이한 점은 성전 봉사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열두 지파 사람들과 달리 20세가 아닌 30세부터 현역으로 일했던 것은 위험한 광야 생활에서 성막 기구들을 옮기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20세부터도 가능했고 무엇보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실물을 이렇게 30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 광야에서 그들의 실무 나이를 30세에서 25세로 조정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다윗이 이렇게 24개 반으로 조직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했습니다. 첫째,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을 도와 성전의 여러 일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둘째, 진설병과 무교 전병 만드는 일 등을 맡았습니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셋째, 찬양대를 맡았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넷째, 번제를 위해 제물을 구하여 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렇게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레위 지파 가운데 성전에서 찬양대를 맡은 자들도 24개 반으로 나누어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으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레위 지파 3만 8천 명 가운데 성전의 찬양대는 4천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은 성전의 찬양대를 3대 악사인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을 중심으로 24개 반으로 나누어 조직했습니다. 첫째 아삽은 3대 악사 중 한 명으로 노재금을 치는 자였습니다. 아삽은 헤만의 오른편에서 일했으며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 음악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아삽의 후손들은 시편 기자로도 활약했는데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를 놓을 때 아삽의 후손들이 찬송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둘째 헤만은 3대 악사 중 하나로 노재금을 치는 자였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셋째 여두두는 3대 악사 중 하나로 왕의 성견자이기도 했으며 에단과 동일인으로도 추정됩니다. 시편 39편, 62편, 77편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라. 다윗이 정해준 찬양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다윗이 만든 성전의 찬양대는
한 개 반에 12명씩 24개 반이었습니다. 이들 288명은 찬양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 레위인 찬양대 4,000명에게 찬양과 악기를 가르치게 하고 제비뽑기를 통해 순번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24째로는 로맘드 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성전의 찬양대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의 특권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조직과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선택받은 288명이 자신들의 특권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12명씩 돌아가며 그 직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시비와 다툼이 없이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정착시키고 이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혜를 동원했는지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성전의 문지기도 24개 반에서 차등 없이 제비뽑아 직무를 맡겼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를 담당한 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24개 반, 찬양대 24개 반처럼 24개 반으로 나누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전의 문지기 24개 반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7개 반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라는 모세 때 당을 짓고 반역했다가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살아남아 번성하여 성전의 문지기와 찬양대로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 자손의 노래를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또한 오베데돔의 자손들 가운데에도 많은 문지기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 또한 차등 없이 제비뽑기를 통해 직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뽑혔으니 성전의 문지기가 일할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이처럼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24명이 한조가 되어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 책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외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려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솔로몬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일조와 헌물 그리고 다윗과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 등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그 외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간원과 재판관 등의 직임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3만 8천 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아 성전 직무자 2만 4천 명, 찬양대 4천 명, 그리고 성전 문지기 4천 명을 선발하고
그 외에 남은 6천명 중에 일부는 간원과 재판관 등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그리고 관원 및 재판관 등에서 제외된 레위 사람들 중 1700명의 용사들에게는 요단 서편을 맡기고 2700명의 용사들에게 요단 동편을 맡깁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26장 후반부에는 성전 곳간의 일을 맡은 사람들과 기타 여러 다른 직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맡았다, 주관하다, 다스리다 라는 동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있어 제 몫을 다하는 모습, 즉 땀과 눈물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면서 그 사회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끄는 리더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의 분야나 역할은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각자가 맡은 일에 있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의 목표를 잘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질서와 규례대로 각자 맡은 사람들이 조화와 협력으로 동역할 때 멋지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